오늘이 2019년 10월 18일 날, 청계알을 이렇게 사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엄마닭 2호가 부화를 하게끔 만단에 준비를 다 했답니다. 엄마닭 2호한테 이렇게 부화실을 또 만들어 줬어요. 아직은 막 튀어나오지는 않네요. 알을 너무 많이 넣었나? 자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혼자서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이 엄마닭 2호는 좀 괜찮은 닭 같아요. 여기 저기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자리를 지금 알을 자꾸 굴리면서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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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안 나. 아이고 진짜 엄마다 이혼은 이렇게 괜찮아요 보면. 아이고. 오늘이 2019년 10월 18일 오늘부터 부화 시작합니다. 너무 많나? 얘가 지금 제대로 안 찔러앉는 것 같은데요? 한 5개 빼버릴까? 엄마닭 2호가 어제부터 지금 벌써 오후 한 4시쯤 됐나? 그런데 지금까지 꼼짝도 안 해요. 물도 안 먹으면 안 먹고, 물을 저 앞에 갖다 놨는데도 물도 안 먹고 사료도 안 먹고 꼼짝 않고 있네요. 오늘이 2019년 10월 20일 엄마닭 2호가 부화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주 열심히 잘 품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딱 한 번 나와가지고 모이 조금 먹고 물 조금 마시고 지금까지 이렇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9년 10월 23일 엄마닭 2호 부화 5일째입니다. 왜? 괜찮아. 이제 방금 보니까 알이 옆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 있어서 또 이렇게 잘 여며 줬습니다. 나와가지고 모이는 조금 먹은 것 같은데 여기 똥도 또 한 번 더 쌌구나. 5일 동안 모이도 많이 안 먹고 똥은 나와서 두 번 쌌네요. 엄마닭 2호가 부화하는데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자꾸 옮기는 것 같네요. 지금은 아침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또 위치를 바꾸었어요. 아주 열심히 잘 부화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고 꼼짝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엄마닭 2호 부화 6일째입니다. 6일 동안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똥을 이렇게 물똥을 싸네요. 알이 요몇 개가 나와 있어요. 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알 넣어줄라 그래. 알을 이렇게 넣어줄게. 요거 지금 차바지잖아. 괜찮아, 꼬꼬야. 자, 요렇게 밀어줄게. 괜찮아. 여기 따뜻하네. 자, 이렇게 밀어줄게. 괜찮아. 괜찮아. 꼬꼬야. 이쪽에도 날개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응? 이렇게 알 이렇게 이어줄게. 자, 우차, 잘했어. 잘했어.